On 100 point scale, how would you rate your chemistry? 12? Wow. EU? EU? 잘생겨서. 사와디카. 사와디카. I'm so from Kosivi, Thailand. My name i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et's start with the first question. What was your first reaction when you read the script and learn about artificial meat that is new element in K-drama?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리고 배양육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자칫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을 드라마적인 이야기로 쉽고 재밌게 이렇게 풀어내신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양육이라는 이미 저희가 지금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진작에 나왔어도 될 법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게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도 좀 새로운 어떤 매력적인 드라마로 다가가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The next one, could you please give us three reasons why people shouldn't miss this drama? 일단 메시지가 좋고요. 그리고 또 통쾌한 액션 신들도 있고요. 또 효주 씨가 있죠. 지훈 오빠가 있죠. 네, 항상 든든하게 경호해주는 우리 멋있는 경호원 우채훈 역할의 지훈 오빠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항상 든든했고 또 오빠가 하는 액션이 진짜 시원시원하게 너무 멋있거든요. 저희 드라마에 그런 멋있는 액션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시는 즐거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fter working together,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say or admire each other? 효주 씨랑 이번에 경호원이랑 뭐랄까 회장님으로 만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서론 단계죠 거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보시고 나서 그 뒷이야기들을 더 궁금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 뒤에 만나서 뭐 풀어나갈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네, 오래간만에 되게 어렸을 때 광고 촬영장에서 만나고 배우로는 처음 이제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는데요. 그땐 너무 어려서 잘 몰랐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 만난 오빠는 더 멋있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정말 배우로서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작품을 끌고 나가는 배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의지하고 많이 기대면서 촬영했었던 것 같습니다. Is there any point or particular scene that you really like it and proud to present this to your audiences? 뭐 어떤 특정한 장면들도 있긴 한데 그런 저는 뭐 효주 씨는 얘기해 보니까 대본에서 이미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잘 못 느꼈었는데 이 둘이서 제가 경호를 하고 둘이서 어떤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 미묘하게 되는 그 관계성이 전 찍으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을 지키려는 뭐 되게 뭐 액션 씬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란 요동치는 감정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재미있으시지 않을까. 네.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스펙타클하게 비주얼적으로나 액션도 많고 하지만 그 안에 인물들의 이야기가 우채우는 과연 윤자유를 정말 지키기 위해 BF에 온 것인가? 그리고 윤자유는 과연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우재는 원하는 게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추리해가면서 드라마를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he next one, this is a funny question. On 100 point scale, how would you rate your chemistry? 서로 chemistry. 저는 점수를 매기기가 힘들어.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 그냥 모르겠어요. 막 휴식 때문에 안정감도 되게 많이 느꼈고 막 연기 톤이나 이런 것들도 옆에 있으면서 저는 좀 보좌하는 역할이니까 거기서 도움받은 느낌이 되게 많아가지고 점수를
그 제가 점수를 매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점수를 평가를 받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런가요? 경호원입니까? 경호원이고 얘가 클라이언트잖아. 아... 내가 클라이언트를 평가할 수는 없지. 아... 12? 와우. 이유? 이유? 잘생겨서. Okay, the last question.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your audiences?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라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 이틀 뒤에 10일 날 오픈합니다. 재밌게 즐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4월 10일 곧 만나요. 재밌게 봐 주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꿍카.